바닥 속에 빠져봐요.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2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저의 연기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불킥. 오늘은 양민지님의 사연이에요. 6개월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고 저희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할머니께서 어릴 때 저를 많이 봐주셔서 각별하거든요. 할머니, 민지 왔어요. 에이구, 이쁜 내셨냐, 왔어? 할머니, 여기 내 남자친구. 어때, 잘생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와요. 잘생겼네. 우리 손녀가 날 닮아서 보는 눈이 있구먼. 아이고. 아휴,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 결혼하려고. 그랬어? 그려. 별로 없다. 남자는 다 똑같아. 너 그때 거시기 뭐여? 너가 좋은 신발 사줬는데 신발만 받고 그냥 간 놈 있잖아. 그런 놈은 아닌 거지? 할머니 있잖아. 그런 말은 좀, 할미가 주책이네, 주책이야. 그래도 우리 민지가 얼마나 착하냐면은 옛날에는 지가 무슨 우렁각시인 줄 알고 남자친구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밥 보고 뭐 별의별 거를 다...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할머니 왜 그래? 야, 아니요, 맞잖아. 그놈도 네가 쓰레기라고 욕했잖아. 그놈이랑은 잘 헤어졌어. 생긴 것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렇게 우리 할머니는 자꾸 저의 과거를 폭로하셨어요. 할머니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 그날 남자친구한테 변명하느라 아주 혼이 났네요. 난 아직 나를 몰라 얼마나 잘 나가는지.
오늘도 이불 킥에 이어서 시크릿의 사랑한 무브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민지님이 참 난처하셨겠어요. 할머니한테 연애사를 다 얘기를 하셨나 보네요. 그쵸? 할머니랑 되게 베스트 프렌드 같았나 봐요.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이런 게 어른들은 그냥 좋아서 막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참 난감하긴 했겠네요. 그래도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면 된 거니까 너무 네, 낙심하지 마시고 예쁜 사랑 이어가시라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태님이 할머니 점점점 과거는 잊어주세요 점점점 의외의 복병이군요 극 하셨어요. 그러게요. 정말 깜짝 놀랐겠어요. 이지영님, 예전 회사 언니 새 남친 앞에서 저번에 그 남자친구 아니네요 했던 동기가 생각나네요. 아 이거 정말 아닌데 그쵸 이러는 거 아닌데 그냥 뭔가 어렴풋이 생각난다고 하면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타인의 이성 친구를 볼 때. 서지혜님, 할머니 손녀 시집 간다니까 섭섭하셔서 질투나시나 봐요. 크크크 하셨네요. 이럴 수도 있나? 진짜? 정말? 너무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쵸? 사연을 보면. 손녀 없으면 심심하실까봐 그런가? 글쎄요, 모르겠네요. 9447님이 학원에서 듣다가 혼자 엄청 웃었네요. 애들이 엄청 이상하게 쳐다봤네요. 오늘도 이불킥 감이네요. 크크 하셨어요. 그래요. 인터넷 검색창에요. 김예은의 볼륨을 높여요라고 검색하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불킥 게시판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